자, 177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since가 나오면 have BP하고 나온다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적인 용법이었어. 뭐뭐 하는 이래로 이렇게 접속사 했는데 since가 문장 앞에서 딱 나왔을 때는 부사절로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자 양보의 아 이 뭡니까? 이후의 부사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for는 품사가 전치사밖에 안 되죠. 그 뒤에 이건 답은 뭐야? since가 갔어. since 하나 더 정리해요. 자, 뭐뭐 하기 때문에 그죠? 자, since children are often the primary collector of water. 얘들이 물을 길러오는 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은 물 길러오는 사람, 얘들이 물을 퍼나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they truly spend much time doing the things. 얘들은 자 많은 시간을 이런 걸 하면서 보냅니다. 자 이런 것은요 relevant to their education. 그들의 교육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 우리가 보태주는 뭐 한 300원 정도면 하루를 살 수 있다고요? 뭐 그런 걸로 듣고 있는데 100원인가 300원인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도 봉사할 수 있고요. 걔네들도 같이 살면 좋겠지. 나도 한 달에 이렇게 2만 원씩 적립합니다. 자 봅시다. 앞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사죠. 아, 애들이 왜 물 길러오는 사람이다 이냐면 이게 주어지 children이죠. 애들이 비동사야. 아, 뭐다? 여기 콜렉터다, 이거, 콜렉터. 비동사니까 보호를 바로 봐야 되지. 뭘? 물을 길러오는 콜렉터다. 물에 대한 콜렉터. 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니까 물을 가져오는 사람인 거죠. 나머지는 뭡니까? 이 더가 있다는 것은 콜렉터를 잡고 있는 거죠? 이거, 프리머리는 뭐야? 그렇죠. 주요한 콜렉터다, 이거지. 이렇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읽고 빨리 해석을 잘 하셔야 돼. They spend much time doing. spend 시간 ing지? 그들은 보냅니다. 뭐야? 많은 시간을요. 뭐 하면서요? 여기, 자, 또 나는 뭐 하니? 미쳤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이렇게 쳐놓은 게 훨씬 잘 보이죠? 많은 시간을 뭐 하면서요? doing the truth. doing the things. 누가 목적어죠? 목적격 보호죠? 자, 뭐, 자, spend 시간 ing인데, 왜 이게 ing죠? 뭐, 여기 in이 생략됐어요, in이.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 뭐가 생략됐다고요? in. 우리 spend 시간 ing, spend 시간 ing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가 생략됐어? in. 그래, 전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doing이야.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먹었어요? 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형용사가 툭 튀어나왔죠? 네. 이제 뭐 여기 빙이 생략된 거야. 빙이 생략돼 있으면 자, 빙이 생략돼 있으면 여기 어떻게 분사 구문이라는 거죠? 네. irrelevant. 그러니까 이거 비동사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 거거든요. 됐어요? 무관하다. 그러면 여기 which are irrelevant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 irrelevant, 무관합니다. To their education, 뭐하고요? 교육하고는 무관한다. 불쌍하지?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아프리카로 보낸다. 물 들어 다녀라. 옛날에 아프리카에 보니까 금 캐기가 나오더라고, 금. 그 좁은 데 막 들어가가지고 금 캐는데 뭐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씩 하면서 버는 돈이 어떻게 7천원, 8천원인가 됐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맨날 그래요. 공부 안 하면 금 캐러 갈래? 공부한대요. 여러분도 공부 안 하면 금 캐러 보냅니다. 알겠어요? 공부하셔야지 훨씬 더 낫고요.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100년 후에는 한국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날까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